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석 검사를 탄핵하고 고발한 데 이어 그 후임자인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친윤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발생한 KTNS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안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박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도는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가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에게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사기 전과자의 말에 근거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 또다시 좌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안 검사는 KTNS 사건의 주범을 기소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박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좌표 찍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사기꾼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근거해 오히려 공직 수행을 올바르게 한 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 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정당이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담당 검사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공격하는 경우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1야당이자 제1당인 일당이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